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인 영천이 와인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와이너리가 생겨 농가 소득이 늘고 와인 투어 등 관광 상품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크통 모양의 와인 전시관에 들어서면 와인 터널을 따라 와인과 관련된 상식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며 어느새 와인과 가까워집니다. 프랑스 여행 갔을 때 이제 농가에 이런 와인 셀러들이 있는 거 봤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만드는 과정이랑 이제 저장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영천에만 18개가 생겨 매년 2만 5천 병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에서는 포도를 직접 따서 와인을 만들고 시음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와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냥 마시던 와인하고는 조금 달리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맛있는 와인을 제가 직접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재미있는 설명과 게임이 곁들여진 체험에 학교, 직장, 가족 단위의 신청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와인 투어는 전국에서 신청이 이어지며 매년 2만 5천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단순 포도 생산보다 농가 소득이 훨씬 높아졌고 외지 관광객이 늘면서 톡톡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점점 늘어난다고 저도 확신하는 것이 젊은층들이 자꾸 이제 그 와인에 대한 선호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그 와인의 매출액이 한 그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농가의 30%가 포도를 재배하며 전국 최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천이 와인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